티어 원딜들은 왜 정해졌는지 그냥 보인다. 원딜 티어는 하위 티어가 상위 티어를 이길 수가 없어. 그걸 진다? 님 누구 하나는 님 둘 중 하나가 내가 볼 땐 그래. 뒤질라고 지금 장전하는 원딜을 한다고? 그리고 니네 서폿은 리신이냐? 리신 서폿 역시 리신은 어려워. 어느 정도는 쉬운데 솔직히 당황만 안 하고 Q평평 Q평평 E평평 진짜 이것만 잘해도 되긴 하는데 하나 못 맞추는 순간 당황해서 개짓거리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. 우리 팀 최대의 관건은 정글마이와 미드 아크샨이 아닐까 싶습니다. 미드 아크샨이든 좋은 기억으로. 그런 놈이 없니? 개비. 리신도 문제요. 6렙 전까지는 살려줄 스킬이 없는데 왜 장전원들을 싫어하냐고요. 우리 편 진 해가지고 씨발 보라지들 몇 번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싫더라. 야, 캐릭이 그냥 자. 아이 뭐야. 이게 되는 이유가 하나야. 리신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. 너무 간단한. 안 모여가지고 그런데 미드 로밍은 이래서 좋을 때가 있는데 안 좋을 때도 많아. 미드가 없어지니까 애들이 사려. 이 게임은 거의 터졌다. 아무리 봐도 원딜이 좀 사람 새끼가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. 치 잘못해가지고 2킬씩 주면서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몰라요. 아이고 망했다. 아이고 사람 살려요. 아저씨, 아저씨, 내 피플
스칼템 빈혈과 AD 스칼템 거드라를 가지고 미포복을 쓰시면 몸 쓰는 동안 T1000이 회복됩니다. 조용히 안 할 거야. 그런 거 안 써. 응, 나 쫄보야. 밀고 갈 거야. 꺼져. 응, 나 개쫄보임. 꺼져. 원딜은 원래 이래야 돼. 와, 마오카이 입장에서도 봐봐. 아니, 서폿이 돌아다니면 이걸 해야 되는데 왜 죽냐고. 미친 원딜 새끼들 진짜. 아니, 서폿이 위에 와가지고 이득을 봐주는데 왜 지는 밑에서 1킬 주면서 씨발 균형해. 어? 나는 균형의 수호자다 이 지랄하고 있냐. 알았어. 아! I'm dying. 아, 이거 전멸을 쓰는 게 좀 그런데. 이성적으로 전멸 아니었다. 잘 참았다. 써봐야 약간 아, 아닌데. 아, 근데 이득만 보면 되는 거라. 100% 이득이라. 아, 미쳤나 이것들? 원딜은 너무 나약한 존재로구나. 안타깝다. 살아난다. 아닌가? 이 새끼를 죽여야 살아나. 그렇지. 그, 조, 와, 조심은 해야겠다. 저쪽 월이 너무 컸다. 악시안이 좀 세긴 한데. 갑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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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. 너무 센데, 악시안 지금? 약간 흐름을 알겠다. 요렇게 되면 내가, 그러니까 서폿이 없어도 조금만 잘 살이면 혼자 크니까 레벨링이 더럽게 잘 되네.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말라고 부리해. 딜 안 사는데 뒤에 있으면 되지 뭐. 시키는 대로 하지 그냥. 차라리, 그러니까 이럴 때 그냥 숟가락만 얹으면 돼. 난 내가 봐도 이건 낮아. 아니, 상체가 알아서 하고 있는데 뭘 하고 원딜이 지랄을 합니까? 크기만 하면 되지. 열어. 아, 엄청이다. 갈 필요 없어요. 그 시간에 이런 거나 해. 대체 왜 들어. 아니 이거 씨발 24분 24킬은 좀 저거 뭐지? 세상에 24분 24킬 아크샷. 내가 한 일은 마오카이 빠졌을 때 살아남기. 톱라인에선 안 죽었어. 몰라 그래. 아니 밥을 입에다가 쑤셔 넣어주면 그냥 감사합니다고 씹어먹지 그냥.